제두 번째로 여쭤볼 게 있는데, 보면 아까 여기에 뭐, 저도 아까 보니까 뭐 강아지들도 좀 있고, 큰 개들도 있고 하던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놀러 왔다가, 이렇게 진돗개라는 걸좀 분양받고 싶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간단한 뭐 저, 뭐 제가 분양받는다고 하면 뭐 입양 절차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진돗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우리나라 그 토종견하고 틀리게 다른 토종견들은 뭐한 단체나 한 개인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반면에 진돗개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이 진돗개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쉽게 말하면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이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 하는 일은 분양하시는 분들을 좀 보조하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배송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분양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 진도군 홈페이지에 보면 진돗개에 관련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해 보면 진도군의 17개 진돗개 판매하는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테마파크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강아지가 생물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모양들이 모양이라 해야 되나 어떤 생김새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강아지들이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하신 걸 알아보시는 발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강아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시는 품종, 원하시는 색깔, 어떤 모양, 보통 부모견들이 많이 닮잖아요. 그걸 미리 부모군들을 보시고 성격도 보시고 모양도 보시고 그걸 알아보신 다음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어쩔 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냥 분양 그 새끼를 또 낳아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분양 절차를 밟고 분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테마파크에 계신 분들과는 관련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등록된 그분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서입니다. 보통 전화로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로만 다 하고 분양받고 나중에 이 개가 자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싶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실 때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식의 그걸 원했고 그 업자분들하고 어떤 조건을 달고 해서 분양을 받았고 또이 개가 몇 개월도 아프면 또할수 있는 그런 세세한 조건을 매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디 분양업체 샀는데 진도군에서 책임을 안 져주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넣으시면 저희가 중재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돗개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중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화 통화로 해서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진돗군 그 업체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그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원하시는 조건들을 다 넣어서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훨씬 진돗개를 이렇게 분양받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계약서 이런 것들은 뭐이 테마파크 내에 뭐 이렇게 계약서라는 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사적으로 입양자들분께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표준 계약서들은 다 업체들한테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분들하고 이게 분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약속을 맺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제가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꼭 필수로 작성을 하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진돗개 근처에 계시는 분보다 어디 뭐 저기 서울이라든지 저기 울산이라든지 먼 데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진도로 한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전화로 모든 걸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쉽게 해결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꼭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원도에 어떤 분이 우리 그 진도군에서 진돗개를 분양을 하고 계셨는데 어렸을 때 마음이 들었대요. 걔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진돗개 꼬리가 안 말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마음에 들고 그냥 키우고 계시다가 옆에 분이 이 꼬리가 안 말아지는 개는 진돗개가 아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진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난 자기는 다
큰맘 먹고 진돗개를 알아봐서 진돗개를 분양을 했는데, 그렇죠. 옆집 사람이 자꾸 꼬리가 안 맞으니까 진돗개가 아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분양업분은, 아니, 진돗개가 맞다. 왜 진돗개가 맞는데 진돗개가 아니다 하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하셨나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희 이제 테마파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진돗개가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왜 꼬리가 안 많아지느냐, 막 그런 것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진돗개가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모습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마려진 개가 있고, 꼬리가 세워진 개가 있고, 꼬리가 혼미처럼 되는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계약서에 넣으셔야 나중에 그런 식의 분쟁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중대를 해서 다른 이제 강아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절차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것만 확실하다면.